입니다. 오늘 10월 말이죠. 지금 성인산에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면적만요. 그한 4, 5일 전에 간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이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송이가 계속 놔주니까요. 너무 메말라서 간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이렇게 노랗게 솔잎이 떨어지죠. 이제 가을이 깊어지니까 소나무도 이제 낙엽이 지네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는 이걸 갈비라고 부르죠. 저 유튜브 선생님이 갈비라고 하니까는 뭘 산에서 갈비를 구워 먹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촌에 용어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어하고 조금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수를 하면은 영양가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설은 데가 있는 거고 한번 간수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